경상북도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관 조성사업이란을 추진한 금강송 에코리움을 17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은 지난 2011년부터 1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421억 원을 투입해 금강송 테마 전시관, 금강송 치유센터, 체험동, 치유길, 특산품 전시장 등을 갖췄습니다. 금강 소나무 군락지에 자리 잡은 금강송 에코리움은 울진 금강송을 테마로 담은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로 황토 찜방, 유르트를 비롯해 150여 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식시설을 갖추고 있어 잠시 머무는 일반 펜션이나 콘도와는 성격이 차별화됩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은 금강 소나무 숲을 통한 심가, 여유, 그리고 치유의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잡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달콤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또한 금강소나무 숲길 트레킹 예약을 하면 산림 유전자원 보전구역 내에 울창한 금강소나무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동해안의 새로운 체류형 산림체험 관광지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체험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위주인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문화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개발, 홍보마케팅 도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더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100세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사람들은 일보다는 여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언급하며 여가를 즐기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자연 친화적 공간과 가족 중심 놀이가 대세로 자리 잡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금강송 에코리움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가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